건대 입구역과 마새거리, 로데오 거리가 자리한 광진구 동일로 지구 일대 지구 단위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구는 이 일대를 신촌, 홍대를 잇는 청년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 사거리에 이르는 동일로 일대입니다. 지역에는 일대 개발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를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화양동 50번지 일대, 9만 3,500여 제곱미터입니다. 특별계획구역 7곳과 특별계획 가능구역 9곳을 신설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는 이번 심의 통과로 건대입구역과 동일로 일대를 대학로와 신촌, 홍대에 버금가는 청년특화 중심지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에는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청년 역세권주택과 청년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로변은 지식산업시설이 입주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양동 동일로 건대 이 블럭이 1인 가구 청년 중심의 도시로서 그들이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일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 공간적인 배치와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아차산로변 상업지역은 약 3만 제곱미터, 동일로변 준주거지역은 3만 500제곱미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된 광진구 동일로 일대 지구단위 계획안은 주민 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